굉장히 얇아. 오, 역시 클리어 선생님들 쿠션 만든 짬밥이 이런 데서 나온다. 바를 때 촉촉함이 느껴지는 쿠션은 아니었어요. 피부 표현 끝까지 너무 예쁩니다. 정말 아쉬울 쿠션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웅행웅행 진웅행입니다. 오늘은 클리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처음 맞겠죠? 메쉬 쿠션이 나왔어요. 시작 전에 알라뷰티 알라님께서 쿠션을 또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내 돈 내 산은 아니지만 알라님이 감사하게도 잘 보내주셨지만 솔직하게 리뷰를 할 거고요. 쿠션 설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 퀼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은요, 리필 포함 파우치 기획으로 36,000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전에 나왔던 클리오 퀼커버 더뉴 파운웨어 쿠션이랑 동일한데 블랙 쿠션에서 핑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여심 저격 팡팡 이렇게 할 수 있는 슬라임 같은 꼭다리가 딱 이렇게 아주 엣지 있게 이런 부분 이렇게 또 발라주기 좋더라고요. 또 클리오 선생님들의 센스가 돋보이는 퍼프고요. 퍼프의 두께는 적당하고요. 적당하게 포슬포슬하면서 쫀쫀한 그런 느낌입니다. 퀼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은 세 가지 컬러로 나왔고요. 오늘 보여드릴 컬러는 가장 어두운 진저 컬러입니다. 손목 발색으로 컬러 비교를 해보면 더뉴 파운웨어 쿠션이 조금 더 상아빛이 돌고요. 메쉬 글로우 쿠션이 조금 더 어두운 옐로우 빛을 띄고 있습니다. 기존의 진저 컬러가 조금 화사했던 분들은 조금 더 차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오늘은 좀 나에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항상 클리오 진저 컬러는 너무 밝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도 샌드 컬러는 없었습니다. 아까의 피부를 보여드리면 최근에 이렇게 뽀드락지가 하나 두 개씩 올라왔고요. 심한 여드름은 없지만 이렇게 살짝 붉은기 여드름 흉터가 있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고요. 오늘 스킨케어는 닥토 앰플 수분 젤크림 이렇게 발랐고요. 스킨케어가 끝난 피부 상태 그대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향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맡았을 때 엄청 심한 느낌은 아니었고요. 약간 TMI, 세탁기를 돌리고 있어서 살짝 시끄러울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합니다, 여러분. 바로 발라볼게요. 약간 떨리거든요. 왜냐면 제가 요즘 롬앤 메쉬 쿠션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어떨지 궁금합니다. 너무 심하게 누르면 안 돼요. 요런 메쉬 쿠션은 쪽쪽쪽쪽 이렇게 긁으면 일단 많이 묻어나오거든요. 뚜껑에 덜고 왼쪽부터 발라줄게요. 오, 많이 묻어나와, 많이 묻어나와. 쿨링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느껴지고요. 딱 처음 올리고 지금 바르고 있는 느낌은 굉장히 얇아. 사실 제가 이 쿠션을 올리브영에서 테스터를 만들면서 발라봤거든요. 이제 점점 얇게 만드시는 것 같은 느낌? 요즘 약간 메쉬한 쿠션이 이템인, 핫템 이템인가봐요. 퍼프의 느낌은 막 미친 듯이 좋은 느낌은 못 받겠는? 딱 적당한? 왼쪽 한 겹을 발라봤는데요. 전에 쿠션보다 차분하게 나왔더라도 제 피부에선 조금 밝게 느껴지는 23호 컬러인데요. 붉은기 커버라든지 수염 커버가 막 잘 되는 커버는 아니에요. 여드름 흉터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써봤던 클리오 쿠션 중에서 제일 얇은 느낌이에요. 클리오 진정 커버 고고에서 커버력을 좀 뺀 느낌? 그럼 나머지 오른쪽도 발라줄게요. 이렇게 한 겹을 발라봤는데요. 확실히 컬러를 보여드리면 목이랑 비교했을 때 밝아요. 컬러가 밝은 건 어쩔 수 없지만 피부가 굉장히 매끈해 보여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광이 너무 예쁜데 피부에서는 전혀 무거운 광이 아니에요. 커버력이 막 높은 쿠션이 아니다 보니까 얼굴에 전체적으로 얇게 한 번만 더 커버를 해줄게요. 똑같이 양조절해서 전체적으로 한 겹씩 커버를 해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탁 라인이 싹 요렇게 돼있어가지고 오, 역시 클리오 선생님들 쿠션 만든 짬밥이 요런 데서 나온다. 한 겹 더 발라주니까 커버력이 조금 더 쌓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퀼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 첫인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언컨대 제가 사용했던, 제가 리뷰했던 클리오 쿠션들 중에서 제일 얇았어요. 딱 적당하게 예쁜 광이 올라오는데 이 광에 비해서 텍스처가 굉장히 얇게 올라가요. 굉장히 크리미하게 발려서 얼굴에 촉촉한 쿠션을 발랐다는 느낌보다는 약간의 커버력이 있는 선쿠션을 바른 정도라서 촉촉이 쿠션치고 밀착력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건 저처럼 평소 24호, 25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밝으실 것 같아요. 이건 케바케지만 퍼프와 쿠션의 궁합이 막 엄청 좋았던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맞다, 향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안 느껴졌어요. 거의. 그래서
향이 민감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올리브영에서 꼭꼭 테스트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를 바르고 나니까 좀 생각나는 쿠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리뷰했던 롬앤 쿠션이랑 어뮤즈의 듀젤리 쿠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일 촉촉 글로우 했던 건 롬앤이었어요. 롬앤을 그냥 바르자마자 나 완전 물광, 미친 물광이었고 어뮤즈랑 클리오랑 좀 비슷한 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커버력은 롬앤이 제일 높았던 것 같고 그 다음 클리오, 그 다음 어뮤즈. 어뮤즈는 거의 토너 쿠션 같은 느낌이었고요. 커버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쉬울 쿠션이에요. 글로우 쿠션의 얇은 텍스처이기 때문에 커버력이 막 엄청 하이 커버일 수는 없어요.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두세 겹씩 바르기보다는 요걸로 피부 정리를 얇게 해주시고 컨실러로 커버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커버력이 중요하신 분들은 아쉬울 커버력이다. 아무것도 묻지 않은 세부리형 마스크고요. 준비하시고 또래요. 과연 전체적으로 묻어남은 있지만 어디가 특별하게 많이 묻어난 곳은 없고요. 글로우 쿠션치고는 묻어남이 막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마스크 지워짐은 여기 앞볼 쪽이랑 코 부분에 마스크 지워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퍼프로 피부만 이렇게 정리해줄게요. 지금 시간은 4시 49분이고요. 그러면 좀 이따 만나요. 안녕. 시간은 10시 26분이고요. 거의 6시간이 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입술만 덧바른 거거든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유분이 골고루 올라왔어요. 이마에서부터 코, 앞볼, 광대, 턱 라인까지 어디가 특별하게 지워진 부분도 없이 아주 예쁘게 피부가 살아났죠. 제가 올리브영에서 테스터로 미리 사용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만족을 했는데 이번 리뷰할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근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속건조는 조금 느껴졌어요. 그래서 건성분들이나 속건조가 심하신 분들은 스킨케어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이 쿠션을 발라주셨으면 좋겠고요. 다크닝 같은 경우에도 아예 없는 편은 아니고요. 처음 발랐을 때보다는 조금 더 편안해진 컬러 정도로 다크닝이 왔어요. 지금도 화사하긴 한데 처음 발랐을 때보다는 조금 더 피부가 편안하게 보여지는 화사함이라서 다크닝이 아예 없진 않았다. 메쉬글로 쿠션 사용한 총평은요. 앞에 말씀드린 첫인상에서 변화한 건 따로 없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필커버 메쉬글로 쿠션은 바를 때 촉촉함이 느껴지는 쿠션은 아니었어요. 크리미하게 딱 얹어지는 정도고 바르고 육안으로 봤을 때 광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쿠션이지 바를 때부터 와 촉촉해 막 너무 촉촉해 막 글로우야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 진짜 피부에 수분이 필요하신 건성분들이 바르셨을 때는 이 계절엔 조금 건조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의 장점은 굉장히 번들번들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만졌을 때는 뭐 끈끈하다거나 피부가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발릴 때 묵직한 느낌과 엄청 글로우함이 피부에서 촉촉함이 없었거든요. 제 얼굴에서 왼쪽만 수정 화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수정 화장을 했는데 앞볼 번들거리는 게 조금 잡혔죠? 수정을 했을 때도 주름 끼임이나 밉게 올라가는 게 전혀 없이 예쁘고 촉촉한 표현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클리오 킬커버 메쉬글로 쿠션을 사용해봤는데요. 아침에 호다다닥 바르기에도 좋고 수정 화장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클리오 쿠션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킬커버 진정 쿠션이었거든요. 그거랑 비등비등하게 오랜만에 또 클리오에서 마음에 드는 쿠션이 나와서 잘 쓸 것 같아요. 피부 표현 끝까지 너무 예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클리오 쿠션도 진홍님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